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 지부는 학교 급식 시설 개선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외면하면서 집단 폐암 산재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 등을 위해 정권 퇴진 총궐기 대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